16강 제일 첫 번째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선수 김가영 선수입니다. 아프로디테 김가영 처음 얼굴을 보이고 있는 박소라 선수입니다. 네. 아직까지 경기력이 입증되지 않은 선수이기도 한데요. 경기 시작됐습니다. 16강 A조 3경기 세종과학기지에서 펼쳐집니다. 먼저 보시는 저그 초코소로빵이라는 아이디를 네. 쓰고 있습니다. 우리 박소라 선수 진영입니다. 김가영 선수 어우 굉장히 진지해졌어요. 아. 사신으로 일꾼 피해를 주고 있는데 저글링이 네. 저글링이 은수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1벌레는 막고 있는 1벌레는 빼줘야 돼요. 일단 네. 화염차 2기가 출발을 한 상태입니다. 김가영 이거는 술이 잘 따라가고 있어요. 화력은 점점 줄고 있고 벙커 점프를 네. 해주고 있는데 이 끝까지 안 깨집니다. 이거 벙커 아 이거 막혔네요. 야, 이거 1벌레 완벽하게 막혔죠. 이러면 뭐 할 게 없죠 이제. 아, 은퇴로 계속해서 여왕까지 정리를 해주고 있는 김가영입니다. 네. 아, 화염차를 너무 잘 다루는데요. 자, 네. GG! 아, 박소라. 아쉽게 김가영을 상대로 무너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6강 A조 3경기 김가영이 가져갔습니다. 바드 오브 저그 문세미 선수 화면이 보이고 있는데 WSL 시즌 1, 2 준우승 A에 맞서는 이가희 선수 만나보시죠. 경기 만나보시죠. 먼저 보시는 파란색 저그 11시 진영 문세미 선수 진영입니다. 이가희 선수 5시 빨간색 프로토스입니다. 문세미 선수의 일벌레가 이가희 선수 진영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오! 야 여기 오! 문세미 야 이거 강력한데요. 이가희 선수의 탐사정이 본진을 사사치 뒤져보고 있지만 네. 자 과연 이 전진부하장을 상대로 어떻게 그냥 입구를 막아버리네요. 더블링이 여기저기 헤집어보고 있습니다. 이게 서로 정찰이 중요했던 이유가 부하장 러시한 이후에 본진에서 바퀴까지 올려버려서 이가희 선수 네. 지금 짓고 싶어요. 아, 그렇죠. 너무 짓고 싶은데 네. 전망이 안 없어졌어요. 네, 그렇죠. 자 이거 대군주 보겠네요. 일단 방향 자체는 봤습니다. 근접 공격을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네요. 네. 이러면 저글링을 찍을 일만 남았다는 뜻인데 아, 네. 오늘 문샘이 네. 계속해서 상대방의 이런 빌드 자체를 보려고 계속해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아 이러면서 지금 문세미는 어우야 이거 또 부하장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전멸을 업그레이드 해주고 있는 이가희 선수는 네. 일단은 타이밍이 자 이가희 선수가 어떤 타이밍을 잡냐에 따라서 경기가 달라질 것 같은데요. 과연 중지 타격을 보고 올 수 있을지 쿨 타임이 절반 네. 정도 남아 있는데요. 방향이 여기가 아닌데 아, 아직 몰라요. 지금 일단 들어옵니다. 자 이거 역전! 자 이거 와! 아 문세미 선수 왼쪽으로 전멸. 야. 아. 와, 역전 타이밍이 기가 막힙니다. 이거 지금 문세미 선수 난리 났어요. 지금 깜짝 놀랐어요. 자, 저 역전 제대로 놀랐어요. 자, 이거는 시간이 끝까지 써주는 게 와, 좋은데요. 전멸 위치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예, 아직은 더 봐야 됩니다. 네. 저분이 업그레이드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조금 그렇죠. 더 싸우는 거 봐야 되고요. 자, 계속해서, 저글링 숫자. 저글링이 계속해서 몰아붙입니다. 추적자 숫자 많이 줄여줬는데요. 쿨! 이거는 왼쪽으로 한번 시간 회복이 조금 아쉬운데 아쉽네요. 이러면서 추가 저글링이 계속 생산되면 결국에 저글링 계속해서 달라붙어주고 있습니다. 문세미 선수 위기를 썼구나. 문세미가 승리를 따냈습니다. 김형은 선수입니다. 유한나 선수 만나보시죠. 네 첫 출전이죠. 보시는 유한나 빨간색 프로토스 11시 진영입니다. 저그 효은이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습니다. 김영은 선수 5시 진영이고요. 유한나 선수랑 김영은 선수의 이렇게 네. 경기 자체를 둘이서 굉장히 많이 했을 건데 조금 더 빠르게 김영은 선수가 앞마당을 가져갔고 네. 뒤늦게 유한나 선수가 앞마당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글링을 계속 찍어주고 있거든요. 네. 네. 이거 한번 노려보겠다라는 생각 같은데요. 자, 일단은 바퀴는 출발했습니다. 입구를 자. 꽉 지키고 있는 저 모선액 네. 지금 입구 심시티도 나쁘지 않은 게 네. 혹시 모를 맹독충 뚫기 같은 게 왔을 때 자, 두 번째, 세 번째 벽이 있을 수 있거든요. 역장 잘 들어왔어요. 자, 저글링까지는 역장 수준에서 처리가 되고 바퀴 무리만큼 바퀴 충전. 바퀴! 좋아요! 좋아요! 자, 두 번째 역장 준비. 준비만 하고 있다가 지금! 자, 바퀴로! 아, 역장도 필요 없다. 정찰을 해주고 있지만 파수기가 네. 계속해서 바퀴를 때려주고 있습니다. 건물로 막혀 있어서 지나갈 공간 없고요. 이거 너무 공격적인 거 아닌가요? 이거. 야, 여왕을 살려주네. 네. 이 와중에 제일 늦게 잡아주고 네, 저글링 무시하고 부하장을 점사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네. 네, 저글링 이제 신경도 안 쓴다 이거죠 뭐. 자, 이대로라면 이거 아쉽게. 지금 두 선수 지금 뭐 하는 건가요? 지지! 유한나 기분 좋은
페이스는 가져갑니다. 김하람 선수입니다. 오. 오. 네. 야. 막 눈빛에 이길 거야. 예. 도끼를 넘어서서 살기가 막 느껴져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네. 아, 일단 최진현 선수 저번 경기 너무 강력했거든요. 맞습니다. 임팩트가 너무 강했어요. 네. 과연 이번 경기에서도 그때 임팩트를 또 보여줄 수 있을지. 네, 오늘의 마지막 경기 만발의 정원에서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시는 아르테미스 파란색 테란 김아름 선수 진영입니다. 이에 맞서는 최민혁 빨간색 프로토스 최진영 선수 진영입니다. 7시 김아름 선수의 사신이 최진영 선수의 탐사적을 사신이 들어가서 상대의 기지를 다 정찰을 하면서 네, 이거는 살려가야죠. 연결체를 건설오버시 방해. 먼저 앞마당을 가져간 김아름이고 사신으로 일단 김아름 선수가 일단 출발이 되게 좋은데요. 그렇죠. 재련수를 올려주고 있는 최진영이고요. 황원의회까지 같이 올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김아름은 이제 우주공항이 좀 있으면 완성이 되거든요. 그렇죠. 자, 그리고 관측선도 최진영이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오고요. 이거 우려서 도착했는데 추적자가 자, 관측선이 분명히 걸려야 될 텐데요. 우선에게 빨리 앞서 있거든요. 우선에게 와야죠. 일단 자, 이거 관측선 안 끊어요. 병력. 네, 일단 피해 입고 있습니다. 일단 네. 이거 자체가 피해입니다. 그렇죠. 이거 일꾼 많이 잡히나. 네, 일단은 별다른 피해는 저 지금 안 터진 건가요? 네, 현재까지 물량은 테란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네, 추가 소환, 거신 잡혔습니다. 추가 소환이 돼야 돼. 추가 소환이 돼도 그냥 즉시 녹여버릴 수 있는 물량입니다. 자, 그렇죠. 관측변을 걸어주고 있지만 자, 늦게 합류한 거신. 야, 바이킹 점사 너무 좋은데요. 네. 거신이 나오자마자 바로 잡혀버렸습니다. 연결체가 연기되는 거거든요. 네. 내렸습니다. 내려서 자, 이건 다무시하고 하면 연결체 가볼 만하죠. 자극제 먹고 다무시하고 연결체 가볼 만하죠. 자, 뛰어야죠. 그런데 야, 이거 자, 재련수 황원의회. 네, 재련 씌워주고 파괴가 됐고요. 네, 일단 무리하지 않겠다는 생각에 병력 먼저 잡아주겠다는 김아름. 위쪽에서 거신이 지원 사격 해주고 있고요. 와야죠. 병력을 위쪽으로 올려 보내고 있는 네. 최진영인데요. 이거 자, 반죽의 소방패. 대박. 야, 대규모 기한으로 빠져야 돼요 이거. 이거 빠져. 싸움은 도스입니다. 교전. 싸움은 도스이고 모딩입니다. 자, 시간 내고 걸어봤지만. 네, 김아름 선수. 밖에서 그냥 올인입니다. 네, 김아름 선수 뒤쪽으로 빼주면서 바이킹을 때려야죠. 그렇죠, 바이킹으로 바이킹. 거신만 커트해주면. 야, 네. 이거 바이킹 숫자를 모두 줄여주고 있나요? 네, 김아름 선수 컨트롤 깔끔했습니다. 바이킹은 네. 싸우고 해부는 뺀 다음에 거신 제거되고 나서 다시 전진. 거신 깔끔하게. 다 잡혔습니다. 모든 병력이 다 잡혔고요. 본인 스스로 뭔가 자신감이 조금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네. 이렇게 자신의 운영 능력을 보여주면서 승리를 하면 자, 앞마당 쪽에 있는 모든 네. 병력들을 다 잡아내주고 앞마당 연결체 테란 속 시원하거든요. 그렇죠. 이런 그림에서 춤 한번 춰도 돼요 이런 거. 자, 인구수는 어느덧 20. 이제는 탐사정밖에 남아있는 병력이 없을 것 같아 보이는데요. 네, 작자 한번 시원하게 먹고 무빙 그렇죠. 한번 시원하게 하고 취지! 오늘 마지막 16강 D조 3경기는 김아름 선수의 승리로 돌아갔습니다. 자, A조 3경기 김가영 선수의 승리로 돌아갔고요. B조 3경기 문세미와 이가희 선수의 대결에서 문세미 선수가 승리를 거둬갔습니다. 자, 그리고 C조에서는 김영은 선수와 유한나 선수 중에 유한나 선수가 첫 출전에서 기분 좋은 1승을 가져갔고요. 마지막 2조 3경기 김아름과 최진영의 대결에서 김아름이 승리를 했습니다.